이걸 더 계속 할 거야? 계속 하고 싶어요. 나 거, 전 거기가 되게 좋아요. 좋아. 근데 왜 고기 맛이 자꾸 한 번씩 변해? 아니요, 그러지는 않아요. 손님들이 다 고기 맛있다고는 해요. 근데 아 저는 그 가게 너무 좋아요. 왜냐면 좀 넓고 좀 크고 아 뒤에 좀 테라스가 있어갖고 제가 거 뒤에서 기거를 하거든요. 근데 좀 창고 같은 집이긴 하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저하고 맞아요. 되게 좋고 거기 들어가면 편안하고 그래요. 그냥 근데 이제는 서울에 있는 애들이 있어서 집을 하나 장만을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돈은 조금 부족은 해요. 내가 좀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되나 그 근처에서는 하나 있잖아, 나온 거 있지 않아? 아직 안 나왔더라고. 근데 내가 여유가 있으면 그 내가 지금 사는 데다 샀으면 좋겠더라고. 아 진짜 나 거기가 너무 좋아요. 막. 내가 좋으니까 그냥 근데 그거 사오는 싶고 그거 사갖고 여기다가 그냥 그러다가 집을 쳐, 그럼 사서. 그러고는 싶은데 이게 좀 많이 모자르니까 모자르니까. 아, 대출을 이빨 때 옮기면 됐지. 저기 하는 거는 그렇게는 못하겠고 그냥 막 돈에 찌들려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좀 편하게는 살고는 싶은데 편하게는 살고 있잖아, 솔직히. 그렇죠. 편하게는 살고는 있는데 그거를 이제 내가 인수를 해갖고 그걸 내가 방을 꾸미고 막 아니 저기 거기다 이제 가운데다가 막 어? 막7080 하나 이렇게 해놓고 하면은 그게 다 돈이잖아요. 다 남의 돈이 빌렸다가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메꾸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지. 너 그건 것만 이제 그게 이제 자신이 없는 거지, 솔직히. 근데 엄마 또 닥치면 해. 그거는 맞아요. 근데 시도를 하려니까 너무 조금 많이 부족하지. 부족하니까, 많이 부족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만 해도 두 장만 있으면 내가 그냥 밀어붙였죠. 그렇게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집이나 하나, 조그만 하나 사놓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또 즐기면서 살려고 하는 건데, 저기, 하나만 그것만 물어보려고 방향하고, 그러면 내가 집, 누가 살까, 그게? 제가 사야죠. 엄마가 살지? 네. 그래, 애들, 서울에 있는 애들도 내려와서 좀 쉬고 그러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북쪽, 남쪽. 북쪽, 남쪽? 거기서 살고, 거기서 엄마가 살고 있잖아, 지금. 예. 조그마한 골방처럼 살고 있잖아. 거기서 북쪽을 바라보고 가는 게 제일 서울 좋고. 쪽? 그쪽 라인으로다 몰라 두 군데 이렇게 어디 아파트 자리 나올 수 있대. 근데 너 아. 새 아파트는 아니래. 조금 약간 허름해 보이는 게. 그런 쪽으로다가 움직이든지. 고래 놓으면 몰라 자리 두 군데 나온다고 자꾸 나와. 옥독방 한 세네 군데를 집어놔봐. 그러면 몰라 두 군데가 조막 조금은 엄마가 약간 허름한 집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 차라리 거기다가 돈 조금 주든지. 연립을 말하시는 거예요? 아파트를 말하시는 거예요? 아파트. 아파트? 그래야지. 연립은 아, 사지만. 연립은, 연립 왜 사, 그거를? 너무 팔기가 힘드니까, 힘들지. 그래서. 아니면 재개발되는 거면 상관이 없어. 지금 그건 쟤 없어. 나올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차라리 아파트를 사서 아파트, 조금 고쳐서 그게 나. 그래 놓고 있지. 아, 고쳐서. 왜냐면 애들 오고 엄마 말대로 좀 깔끔해야지. 예, 난 진짜 그런 것도 싫어요, 그런 거. 저도 그 가게 혼자서 내가 다 문을 깨끗하게 해놨거든요. 근데 그러고요. 중간중간에 모르겠어요. 고기 맛좀 보래, 엄마가. 너 모르겠어요. 맛은 차츰, 있어. 예, 차츰차츰 늘어나요. 그래서 근데 요럴 난 때, 혼자 너무 좋은 거야, 막. 아니, 좋은 뒤, 거 좋다고 엄마한테 표현해야 꼭,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뒤뜰처럼 가는 길에 무슨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뭐 있어? 어떻게 해요? 뒤뜰 갈 때. 거기는 아마 테라스 돌도 있고, 나 올라가는데 계단이다 보니까 거기 울퉁불퉁. 다닐 때 맞아, 계단 거기. 조심 많이 하셔야 돼, 엄마 낙상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계단 때문에 내가 지금 나오려고 그러는 거야. 다쳐갖고. 왜냐면 넘어져 계속. 계속해서 그냥 위험해서 나도 내몸 지켜야 되니까. 그럼 아프면 또, 안 돼. 누가, 혼자 살다 보니까 아프면 또 서럽잖아요. 몰라, 그래갖고. 그 뒤뜰 가는데 그 계단처럼 이렇게 돌처럼 돼 있는데 거기서 자꾸 거 위에서 살아야죠. 거기 갈때 자꾸 너 엄마가 태까닥태까닥 잘못하면 내지탕 걸려. 지금 두 번이나 한번안 넘었어, 거기서. 뭐 오래 저기를 해야 되겠네요. 오래 나와야 그래서 되겠네. 얼렁 나와서 몰라 음력 4월달, 6월달, 8월달이야. 음력 4월 8월? 6월달, 8월달. 6월달 8월달? 어쨌든 4월은
조금 촉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짝 움직이면 4월달에도 가. 음력 4월이면 약 5월 빨리. 말까지 가는 수이니까 잡아놓고 막 움직이면 상관없으니까 그때 움직이시는 게 자꾸. 왜냐면 집은 좋아도 자꾸 거기서 낙상수가 보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너무 바지런해 엄마는. 그래서 그 관절 다 나가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죠. 난 거기가 테라스도 있고 그냥 내 쉬는 공간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별로 이제 내가 일하는 데에서는 일단은 먹고 자고 하는 데는 해결이 됐으니까 너무 좋은데 이제 가끔 거기 올라가면 내가 좀 이렇게 경사져갖고 내가 좀 막 다치더라고요. 그래갖고 터대가님이 자꾸 나를 저기 가는데 근데 좀 요즘 편하게 해주시기는 해요. 사람에 또 내가 맨날 밀당을 하거든요. 대감님하고 대감님 죄송한데 여기 좀 내가 좀 차려입고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거든요. 어, 엄마가 무당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맨날 대화를 해요. 그렇게 어, 그게 무당이냐고. 네, 아니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난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 좀 내가 좀 사게 좀 사서 여기 물론 샀으면 좋겠어 그 자리는. 모르겠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내가 좋으니까. 엄마가 좋으니까 뭐 나가 터랑 예. 나랑 맞는 거니까 뭐 상관은 너무 없지. 좋은 거예요. 막 거기 들어가면 행복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나 일하는 데도 행복하잖아요. 막 내가 뭐 이렇게서 만들어 갖고 주면 손님들이 막 맛있다 하고 또 고기도 맛있다고 하니까 너무 막 그게 좋은 거예요. 옛날에 그 전에 장사했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맨날 맛없다 그래. 똑같이 하는데도 맛없다 그러더라고. 그게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사람 마음 비우고 행복하게 하니까 이게 맛있다는 얘기를 하는구나 막 그렇게 해서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가 너무 좋은 거야. 얘는 맛있다고 하니까 좋은 어, 거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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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맛없다고 그랬어 봐. 그것도 또 벌써 또 딴 데 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고 저기 도련님 내가 또 하나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를 계속 한 10년 만난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을 이제 네, 저기가 아니고 아직 이혼은 안 하시고 나랑 같이 그냥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야 될 것 같은데 그분이랑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엄마한테 더 많이 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분을 보내고 다른 분을 또 저기 만날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보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아, 맞아.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또 그쪽에서 나한테 좀 뭐 그런 탈 같은 건 없을까 또 싶기도 하고. 그쪽은 이제 저쪽에서는 어차피 큰 만약에 이제 망신살이 들어오면 이제 7월 수에 망신살이 들어오죠. 그럼 제가 지금 올해는 망신살. 7월 달, 9월 달. 7월 달, 9월 달? 음력으로 얘기하시는 그치. 거죠. 아, 망신당하면 손님들 앞에 망신당하면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7월 달, 9월 달. 그 안에 이제 슬슬 어차피 하루아침 못 정리하잖아요. 오늘 가요 한다고 가? 아 근데 그 아 이상하게 그냥 그게 먹고. 엄마가 때가 되는 거야 이제. 아 그렇죠. 전에는 떨어져 놓고 싶은 마음이 없었잖아 솔직히. 아니요 이제는. 보내야죠. 이제 되잖아. 이제는 보내야 되는 생각이 들었지만 예전에는 그렇죠. 솔직한 얘기로 엄마가 어떻게든 같이 있고 싶었잖아. 솔직한 그렇죠. 얘기로. 그래도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응. 근데 그래서 엄마가 올해 그런 느낌이 나는 이유가 그게 이제 어쨌든 올해 잘못 지고 가면 서로 힘드니까 차라리 보내주는 게 엄마한테는 나. 이제 내가 이제는 피해보지 않는 선에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잖아. 그렇다고 쉽게 가지는 않아. 엄마도 봐봐. 솔직한 얘기 1년 2년 만난 것도 아닌데. 거의 한 10년 만났는데 그럼 그 나한테는 좀 해코지 않으라고 슬슬 끊으라는 거야. 또 그게 안 되잖아. 그렇다고 내 매몰차게 하면 엄마는 그 사람을 볼 때 막 자기를 그냥 이용한 거밖에 안 되잖아. 너 힘들 때 내 옆에 재림들도 어쨌든 옆에 있어줬잖아. 뭐 서로 이용한 거지. 까놓고 얘기하면 서로가 필요를 그게 그 상대가 거. 그러잖아. 내가 끊을 때는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상대가 끊을 때는 억울한 거지. 그럴 수도 있겠다. 응? 만약에 그렇잖아. 엄마도 그 남자가 그냥 뚝 끊어봐 엄마를. 그렇죠. 똑같은 거야. 뚝 끊어졌으면 좋겠어요. 안 끊어지니까 그렇지. 아 진짜 뚝 끊어졌으면 좋겠어. 응. 슬슬 끊으셔. 자꾸 애들을 핑계를 대. 7월 달에 볼 때. 엄마는 이제 또 엄마를 핑계를 대면 안 되고 자꾸 새끼를 핑계를 대서 자꾸 밀어내.
아, 그럼 집 사놓고, 집 그치. 사갖고 애하고 애들이 같이 살면은 끊어질 수도 있겠구나. 아, 그래야지, 방법이 있겠구나. 그래야지 이제 끊어져. 그럼 이제 한 번, 두번 연락 오겠지. 이제 그러면서 한 번, 두번 하면서 자꾸 끊으면 7월달 안에는 끊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 근데 집을 먼저. 모르겠어. 그분은 막 나한테 완전히 올인을 하셔갖고 막 그래서 막 그러잖아. 끊어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새끼를 핑계를 대는 거잖아. 그리고 저기 또 조령님 저기 또한 번만 제가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는 좀안 돼, 그때는. 아니에요? 그거 그거 너무, 끊어내는 게 낫죠? 그거는 구서 진짜 망신살. 걔는, 그런 약간 똘끼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걔가요? 돼. 약간 집요한 거야. 잘못하면. 그렇게 올수 있다는 거야. 아, 걔가 똘끼가 있다고? 집요하게 올수 있다. 엄마 사. 내가 집요하게 걔 저기 하는데? 응? 그랬잖아. 서로, 그러다가 이제 서로가 또 바뀔 수 있는 거야. 응? 그때 아닌 건 아니구나. 아니야, 아닌 거기는. 게 아니구나. 거기는 아예 그냥 건너도 보지 말래. 이 사람 먼저 끊어내고 그래요? 슬슬 그리고 애를 핑계대서 아, 이제 감싸놓고 이쪽만 더 치르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전 그것만 그냥 보려고 왔어요. 주로 가게 좀 놀러 오세요.